드디어 받았습니다. 아름다 이게. 이거 들고 다시 서울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바로 짜잔 롯데시네마인데요. 이 롱타임 롯시넴, 롯시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대신 해결해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. 팀님, 첫 번째 주제 주세요. 드림이 사이에서 떠도는 그런 카더라한 소문. 제가 약간 그 팝콘계의 백종원이에요. 서울 팝콘과 부산 팝콘의 차이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와봐요, 들어와봐요. 일단은 팝콘에 대한 거니까 팝콘 진짜 튀기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인터뷰 괜찮으실까요? 아, 네. 여기서 일하신 지 좀 되셨어요? 아, 네, 좀 오래됐어요. 그럼 약간 팝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아시겠네요? 아,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고. 사실 오늘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. 서울 팝콘, 부산 팝콘 이렇게 있어서 이게 많이 다르대요. 근데 아무래도 서울 팝콘이 좀 더 바삭하고 고소하지 않을까. 팝콘을 계속 회전해서 계속 튀기고 있기 때문에 팝콘만큼 더 맛있는 팝콘이 있지 않을까. 부산보다는 서울이 낫다. 여기까지 찾아오시지 못할 것 같으니까. 네, 훨씬 더 낫다고. 오! 안녕하세요. 서울 팝콘이 좀 더 바삭하고 고소하지 않을까. 팝콘이 훨씬 맛있어요. 부산 팝콘은. 네. 제가 넣은 사랑이 때문에 경상도 하면 정이잖아요. 부산은 정과 사랑의 장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와, 살아있네, 살아있네. 이렇게 영상 통화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파이팅하세요. 안녕, 감사합니다. 이분들의 부심이 어마어마하십니다. 나 이거 그냥 드림이 말만 들으면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네요. 잠깐만, 피디님.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? 오, 잠깐만, 나 무서워. 안 들었나요? 팝콘이 왜 두 개? 그 하나는 부산 팝콘이고 하나는 서울 팝콘이거든요. 진짜 이거 주장 없이 그냥 진짜. 제가 서울이랑 부산 지역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? 그러면 이게 뭐 맨입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? 맞추시면 먹고 싶은 거 고르시면 저희가 다 드릴게요. 그 대신 못 맞추면 드림이 알바하기 콜? 알겠습니다. 뭐 까질 거야. 뭐 맞춰볼게요. 한번 가볼까요? 딱 보니까 일단 캐러멜입니다. 육안상은 똑같아요. 캐러멜 팝콘이에요. 캐러멜이 살짝 코팅되어 있는. 맞출 수 있을까? 바삭바삭하다. 얘가 서울인가? 첫 번째 먹은 거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. 오케이, 첫 번째 건 여기까지예요. 여기 있는 거 먹을게요. 다 너무 똑같은데 이거 누가 여기 로시가 스위트샵이잖아요. 이놈들 또 너무 스위트하다. 아,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. 스위트한 거. 부산 사람들보다는 서울 사람이 좀 더 스위트하지 않나. 잡았을 때 조금 더 단. 이 친구가 서울이고 이 친구가 부산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. 이거 뭐 힌트 없어요? 이거 어때요? 밖에 나가서 일반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. 야, 이거 막 낮춘 것도 신기한 거야. 인터뷰 잠깐 괜찮으실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혹시 먹어보시고 서울 팝콘이 뭐 어떤 거일 것 같은지, 부산 팝콘이 어떤 것 같은지. 캐러멜인데 서울, 부산. 저는 얘가 네. 서울. 얘가 좀 더 바삭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래도 이 둘 중에 뭐가 좀 더 맛이 나았다. 여기. 오! 두 표. 왜요? 캐러멜 맛이 더 좀 진했어. 아, 좀 더 진하다. 이게 부산? 그럼 약간 믿어보겠습니다. 또 여기 석촌호수.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. 좀 귀여운 친구들이 있네. 이거 한번 먹어봐요. 이거 캐러멜 팝콘이야. 맛있는 거. 한번 언니도 먹어보고. 뭐가 다른지. 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예? 첫 번째 먹은 거? 많이 드셔야 돼요. 둘 다 캐러멜입니다. 부산 서울. 서울 부산. 근데 색깔이 이게 좀 연한 것 같은데 서울 쪽은 좀 연하게 먹지 않을까. 선택하셨는지. 서울 쪽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많으니까 자극적인 맛? 네. 전... 서울 부산 지역 상관없이 이거 여기에 네. 그래서 다섯 표네. 둘 다 캐러멜이라 이게 그냥 단단하게 맛있고 서울 것 같아.
저는 네. 계속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서울. 이게 아무리 서울. 왜냐면 제가 여기 맨날 가는데 네, 이게 더 익숙한 맛이에요. 진짜요? 아, 요거 요거. 다시 먹어봤던 게. 아, 여기도 맛있던 것 같아요? 네. 야, 여기가. 달고 쫀득한 느낌이. 오, 쫄쫄 여자친구분에게 서울이 타신가요? 아니요. 와, 이거 진짜 어떻게 너무 어려워.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죠? 투표한 거 요게 5표 여기 6표 거의 비슷해요. 서울이든 부산이든 달달하니 바삭하니 맛있었다. 예. 이거 그래도 골라야겠죠? 그러면 저는 우리 일반인 분들의 투표를 조금 믿어볼게요. 그래도 한 표 차이로 여기 있는 게 6표 이게 좀 더 맛있다, 달달하다, 뭐 바삭하다, 푸하다 이런 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서울 팝콘, 여기 있는 거를 부산 롯데시네마 팝콘이라고 결정을 하겠습니다. 아, 제발 어떻게 어떻게 너무 떨려. 왼손에 있는 팝콘은 서울 팝콘입니다. 아, 말도 안 돼. 아, 자, 여러분들 저는 뭐 비록 틀렸지만 그만큼 서울 팝콘, 부산 팝콘 둘 다 맛있어요. 롱타임 로스티 롯데시네마에 대한 궁금한 거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안녕! 나 도망갈래. 아, 얼마 못해. 오케이, 고객님. 네, 선배님. 야, 진짜. 파이팅! 뭐, 주문 뭐 도와드릴까요? 카라멜 팝콘. 다 떨어진 것 같아요. 와.